폭풍우를 뚫고 우리는 두비도로 출발한다. 우리 새 차주 두비도로 출발. 승리도 승리가 작성하고 가셔야 돼. 마을회관 편의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일주 해당 투어 맥길 안내 해주고요. 아, 낚시하러 오신 분들 용품 없으실 때는 여기에 간단한 거는 구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아이스 커피를 딱 뽑아서 이런 뷰를 보면서 한 잔 마시면 좋겠죠? 여기 앉아서. 자, 저희 숙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미도 바다 펜션. 짠. 오. 깔끔하네요. 저희 온다고 또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 셰프로가 사용할 부엌 두미도 바다 펜션. 체크인은 오후 2시, 체크아웃은 오후 12시. 식탁도 있습니다. 아, 범이가 항상 이용하게 될 식탁. 소파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깨끗하네요. 깨끗하네요.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소파도 있고요. TV도 있고, 이렇게. 침대도 있고, 이불도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네요. 자, 저희 집에서 바라봐본 북구항입니다. 오. 저 정면이 사량도. 여기가 일주일 동안 이런 뷰를 보면서 두미도에 좋은 정기를 받고 가야 되겠네요. 드디어 첫 술을. 범인님 상어님을 잡으셨네요. 상어 망상어. 범인님 첫 술. 야, 근데 망상어가 왜 이렇게 크다. 야, 망상어 무슨 돼지 망상어야? 아니, 망상어가 이렇게 커. 도비도 와, 망상어. 대박. 참돔이야, 참돔. 참돔. 참돔도 잡혀간다. 망상어,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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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생. 방생. 뚝뽑니다. 자. 이렇게.
야, 자리돔은 새우를 이렇게 잘라서 주네. 잘라서 그치. 먹을 수 있게. 그치. 한 입에 먹을 수 있게요. 그러니까 새우를 이렇게 다 자르네. 이렇게 사장님 이거 새우 맞죠? 자른 거. 그죠? 아이씨. 자, 자리돔 낚시는 이렇게 새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사용하는 걸로. 사장님 이거 새꼬시로 그냥 툭툭해서 먹는 거예요? 북구 선착장에서 내리면 왼쪽으로 딱 오면 여기 넓은 공간이 있네요. 진짜 깨끗하다. 물 속이 다 보여. 야, 두비도 북구 선착장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새 체프로가 또 거미 맛있게 먹으라고 또 오뎅을 또 매운 오뎅을. 아, 맛있겠다. 최프로. 네. 맛있겠다고. 아, 이게 진정한 빨간 오뎅이지. 최프로. 네. 어디 간다고? 저희 미역 채취하러 채원 가요. 미역 채취하러? 네. 뭐야, 기여한 거야 이제? 오늘 내 생일이라서 바닷가에서 직접 채취하려고요. 자. 범이 도구 잡았어요,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작을 정도면. 어디 있다, 이쪽으로. 바로 가면 된다. 바로 가자. 아이씨 너무 예. 이거 박해도 있고. 여기가 맞네, 김. 저도 여기. 자, 뿔소라. 자, 뿔소라. 야, 여기 있네. 자, 여기. 자, 뿔소라. 야, 뿔소라. 아, 군소입니다, 군소. 이렇게 세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자. 자, 군소. 아, 여긴데. 아니, 여기 있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데.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쫙 있는데. 야, 사카 쪽에. 아.
야, 전복 같네, 전복 같아. 석가 쪽입니다. 두미도 돌미야, 드시러 오세요. 싱싱합니다. 빨간 고무장갑. 아, 맛있겠다. 이야! 땡겨! 두미도 돌미야. 조금, 차장님, 네. 조금 간격을 조금. 아, 넓게 할까요, 넓게? 너무 너, 넓게는 아니어도. 아, 너무 붙여버렸나요? 조금. 아, 네네네. 아니, 언제 온 거야? 아, 네. 여기 이주했어요. 내가 지금 찾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지금. 두미도까지 지금. 아, 나 지금 어디가 있나 했더니만 여기 와 있었네. 아이,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애들이 저 찾아요. 두미도 미역 좋습니다. 좋다. 미역이 풍년. 전복 맛이랑 비슷하고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이봐, 거북손. 이 거북손, 거북손 사이즈야 이거. 오, 대박이야 이거. 오, 잠깐, 이게 진짜 맛있다. 야, 뿔소라하고 거북손. 거북손 해체. 야, 거북손이 엄청 커. 야. 범이 입속으로 슝 주세요. 야, 이 먹기 힘든 거북손을 그냥 여기서는 실컷 먹네. 거북손. 거북손. 꿈에 거북이가 나타나서 범이야, 내 다리 내놔. 그래도 먹을 거야. 내 손 내놔. 그럴 거야. 그래도 먹을 거야, 시켜. 이것이 두미도 클래스인가요? 감성.